2022년 고2 3월 31번 내신 강의 해볼게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분사죠? coming across as 할 때 이게 come across as가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두 가지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뭐 얘를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find 목적 ing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얘가 얘를 꾸미는 분사야 해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coming이에요. come came come come 그냥 come 쓰면 틀리게 되죠. 아니면 얘를 분사라고 봤을 때는 주격 관대랑 이렇게 동사 이렇게 처리도 똑같죠. but이라는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삽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 where는요 excuse me 자, 이 where는요 의주동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the place 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로 봐도 됩니다. 포인트는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the place which 아 뭐 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빌롱이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loitering과 fawning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as they loiter 하면 여기 and 다음에 fu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부사 절로 연결사 뭐 또 있죠. 그리고 삽입으로 내도 좋죠. 그리고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가 하자마자거든요. 얘와 똑같은 건 앞에 upon 혹은 그냥 on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인 arriving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도 의미 똑같아요. 그때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difficulties는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적으로 써줍니다.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놈도 요 missing 얘도 원래 find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목적어 직접 할 때 보어 자리에 ing 써도 되거든요. 이게 수동이 되면 to be found가 돼도 ing 남아있습니다. missing and라는 연결사도 있고요.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해도 되죠.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the place where로 봐도 됩니다. 뒤에 이거 완전해요. 자동사랑 not A, but B죠. 동일하죠. 또다시 end가 나왔고 who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ager라는 형용사랑 reluctant라는 형용사가 병렬 이루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when it stops 요 it은 요 쉼 말하는 거죠. when it stops 네 내용 한번 볼까요? 어법 내는 거 좋아요. 어법 괜찮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스 주변에 너는 항상 발견할 거야. 어떤 사람들 인상을 주는 친구 좋은 부하 심지어 엄청난 동조자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거야. 여기 그냥 분산해. 발견하다니까. 근데 있잖아 몇몇은 진정으로 속해 있지 않아. 그런 척만 하는 건가 봐.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불어 날려버릴 거야. 그들의 위장을. 그런 다음에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where를 이제 what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 다 틀리죠. 자,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할 땐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야. 서성거리면서 corridors, 복도를. 그러니까 주변부를 서성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fawning, 알랑알랑 거려요. 알랑방구 낀다는 얘기지. 아주 별거 없는 기회에도. 근데 어려움이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 있잖아. 첫 번째가 될 거야. 발견되는데 사라졌다고 발견되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란 건 진정한 테스트지. 충성심에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했어. 궁극적인 테스트라는 건 인간의 바로 이거 아니야. 어디에 그가 서 있는지가 아니야. 그 순간에 편안함과 편리한 순간에 서 있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있잖아 그가 서 있는 곳인데 이런 시기에 어려움과 논란의 시기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진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심하렴 친구를 항상 열망해 가져가려고 너로부터 근데 꺼려해요. 돌려주는 건 심지어 아주 작은 방식으로도
사소하게라도 뭔가 주는 건 꺼려. 가져가려고 말해. 만약 그들이 부족하다는 헌신이 항의하려는 너랑, 비유적 표현인 거죠. 어려운 날씨를 통과해서. 그러면 그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버려버리 너의 배를. 배가 멈출 때는. 그런 친구들 조심해라 이거지. 이게 좀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주제문에 가깝죠. 요놈이 결론 크게 한번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자. 순서 좋네요. 삽입도 좋고. 오케이. 자, 우두머리 주변에는 요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있잖아, 걔네 진정으로 계속 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사건이 그들의 위장을 벗겨버릴 거야.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거야. 걔네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뭐 늘 좋을 때는요 거기 있는 거죠. 서성서성 되고 알랑알랑 알랑알랑 되는 거지. 근데 어려움이 도착하자마자 걔네들은 첫 번째로 사라질 거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라는 건 충성심의 진정한 테스트인 거지. 이것도 이제 거의 주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 마틴 루터 킹이 말했어요. 인간의 진짜 테스트는 있잖아. 걔가 편안할 때, 편안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논란이 되는 곳에 서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조심하렴 친구를. 항상 뭔가는 너한테부터 가져가려고 그래. 맨날 뭐 가져가? 그 다음에 너한테는 사소한 것도 안 돌려주려고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뭘 쓰려고 한 거야? 조심하십시오 그런 놈. 만약 그들이 헌신이 부족하다면 항의하려는. 어려운 날씨를 통과해서 너와, 그러니까 너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기도 통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걔네들은 있잖아 배가 멈추면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런 놈들 다 갖다 버려야 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 놈 있건 말건. 맞죠? 그러니까 친구를 구별하는 눈이 중요한 거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뭐 아주 뭐 내용이 훌륭하네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속담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늘 좋을 때만 옆에 있으면 진짜 친구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 가능하고 애초에 빈칸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으로 내겠죠. 뭐 삽입도 좋고 순서도 좋고 주제 제목 요지 다 좋고요. 어휘 좋고요. 뭐 요약도 좋고요. 네, 꼭 한번 다시 정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